아, 진짜 너무 킹받잖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촉망받는 루돌프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트리 신세가 됐냐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바로 레드코 컴퍼니에 내가 입사를 하겠어. 그래서 다시 촉망받는 루돌프로 변신할 거야. 가만 안 두겠어. 지금 바로 이력서를 써야겠군. 내 이름은 루뎅 돌프스키야. 내 생년월일?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MZ세대지. 난 00년생이라고. 그리고 난 촉망받는 루돌프일 수밖에 없어. 난 바로 12월 25일에 태어났다고. 크리스마스는 나의 날이야. 입사 후 포부? 나의 포부를 이길 루돌프는 아무도 없을 거야. 제 코가 파랗게 질릴 때까지 일하겠습니다. 레드코 컴퍼니를 제가 블루코 컴퍼니로 물들겠습니다. 느낌표 500개. 오케이, 경력사항을 적어야 되는데 나의 경력사항 무시 못할 거야. 근무기간 3 years. 내가 맡았던 업무, 우는 아이들을 달래서 웃다 지쳐 기어가게 하고. 나만큼 직업정신 뚜렷한 루돌프 없어. 학력상도 적어야 되는 거. 아, 내가 또 명문대를 나왔다는 걸 알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텐데. 폴크대. 내가 폴크대를 나온 걸 알면 다들 아마 곳곳에 숨을걸? 내가 나온 과는 듀엣 과요제.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내가 여기서 우승한 이력을 알면 다들 아마 깜짝 놀랄 거야. 나의 성적?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 바로 중요한 건 우리들의 빛나는 현재 그리고 미래야. 성적 활동 및 수상. 내가 또 수상 내역이 화려하지. 김제 썰매 대회 입상. 입상으로 끝나지 않지. 입상 6번. 오케이, 자격증 및 기타. 일렉 기타. 오케이, 나의 화려한 이력서가 완성되었군. 이대로 난 레드코 컴퍼니에 한 획을 그을 수 있겠어. 예스! 가보는 거야! 돌프 돌프! 아, 확실하게 그들에게 날 각인시키고 싶어. 나의 엄청난 끼와 ENFP의 피를 보여주겠어. 전원! 전원 들어와라. 나의 친화력을 보여주기 위해 일단 감독님 한 컷. 난 이분들과도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다. 난 잘 섞이고 융화하는 존재다. 오케이. 난 V도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해. 남들보다 한 단계 더 앞서간다는 뜻이지. 감독님이랑 같이 입사를 해야겠군. 오케이. 이름만 들려도 떨리는데? 2022년 크리스마스 루돌프 공채. 하, 너무 떨리고 설레는걸?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하겠어. 내가 레드코 컴퍼니의 빛이야. 그리고 루키라고! MZ세대의 무서운 매운맛을 보여주겠어. 아주 트렌디하고 힙한 MZ세대의 맛을 보여주겠어. 루뎅 돌프스키가 간다! 루뎅 돌프스키가 간다! 돌스코! 후후 브룸브룸. 루덴돌프스키씨 면접 진행할게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레드코 컴퍼니의 이력서를 지원한 루덴돌프스키입니다. 이분은 누구시죠? 이분은 제가 아주 친애하는 저희 감독님이십니다. 근데 세트로 입사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면접 때 오지도 않으시는 분을 이렇게 사진을 붙이시면 안 돼요. 본인 찍고 계십니다. 아, 저분이시군요. 네. 네, 그러면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00년생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루뎅 돌프스키라고 합니다. 00년생 맞아요? 네. 사진 본인 맞아요? 네, 00년생이라 공 두 개 달고 왔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때 태어나셨는데 크리스마스 날 배달하실 수 있겠어요? 네, 저는 일을 하려고 태어난 몸입니다. 약속 없어요? 네! 약속이 있었는데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원래? 원래 없어요, 그냥. 아, 없어요! 원래 없어요? 없어요! 코가 파랗게 질릴 때까지 일하겠습니다. 진짜 파랗게 질리지 말아주시거든요? 저는 그럼 페리페라 치크를 바르겠습니다. 절대 번지지 않고 지속력이 오래... 근무기간이 3년! 저희 루돌프는 기본적으로 300년 정도는
경력이 돼야. 제가 만약 입사를 한다면 모든 루돌프의 발톱 깎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99년 동안 손톱 발톱만 깎겠습니다. 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CUT입니다. 죄송합니다. 면접관님과 친해지고 싶어서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아니, 잘못했다. 폴크대. 네. 몇 학번이시죠? 95학번입니다. 여기서 네. 뭘 배우죠? 경쟁심을 길러줍니다. 근데 루돌프는 함께 활동하는데 다른 컴퍼니에 있는 루돌프를 저희가 이겼다는 일념으로 학습했습니다. 이 회사에 아는 루돌프 있어요? 면접관님이랑 좀 닮은 루돌프를 알고 있습니다. 친한가요? 네! 재산을 나눈 사이입니다. 재산이요? 네. 자격증 보니까 일렉 기타가 있어요. 네. 루돌프는 복청. 복청하면 루돌프. 루몽몽몽. 네. 노래 한번 무반주로 한번 불러주실래요? 무슨 노래 불러드릴까요? 최대한 지를 수 있는 곡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눈이를 달리는 루돌프가 눈에서 묶여지면 안 되잖아요. 발재감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아, 요거 지금 춤춰가지고 힘드신가 봐요. 아닙니다. 전 세계 다 볼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 당장 칠레도 갈 수 있습니다. 칠레를 뽑은 이유가 있다면? 그냥 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방금요. 일단 저는 레드코 컴퍼니에서 유튜브를 시작할 겁니다.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유명세를 얻은 뒤 가수로 전향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네. 안전. 네. 전 안전하게 가고 싶습니다. 제 인생길을요. 아, 근데 노래가 너무 신나. 데시벨 체크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아침에 불특해서 근데 저는 뽀박하면 좋겠어. 왜? 저 혼자 일하기 힘들어. 혼자 일하다 보면 주둥이가 나와서 음식하라고 해서 좋아할까요? 합격! 야호! 야호! 원시칼배 기다려!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지금 200년째 선물만 쌓고 있잖아. 매일 지속되는 야근 너무 힘들다. 정말 퇴사 각이야. 이 회사에 더 이상은 못 있겠어. 299년 동안 손톱 발톱만 깎겠습니다. 나도 발톱 깎아줘. 알겠습니다. 청청청청 싹둑싹둑 할미 다. 아, 알겠습니다. 바짝 원하십니까? 예. 까뚝 뚝딱뚝딱뚝. 아, 바쁘다 바빠. 돌프 사회 뚝딱뚝딱. 안 되겠어. 원시칼매 두고 봐. 당신의 머리와 수염이 검은 머리 퍼플이 될 때까지 내가 당신을 저주하겠어. 레드코 컴퍼니 끝났어. 뺨. 정인 씨? 아, 정인 씨가 아니고 루댕 골프스키님이요. 다시 할게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된 거지? 안 됐어.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아, 그렇게 안 되는 줄 알고 도모 좀 하려고 했는데. 좀 깎아줘. 제가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원시칼배 기다려. 오빠 진짜 할배 됐네. 근데 목소리가 나 잘 어울려. 살인경우 쪽은 아 원시 칼 네, 여기를 보고 제가 네, 그걸 네. 하면서 끝낼게요. 뺨. 왜요? 왜 얼굴 가려요? 무섭게 나왔어. 아 그래요? 아니 신도 같다고 자꾸. 묘한 촬영이었어. 진짜 묘한 촬영이었어. 묘한. 아 진짜 묘하다.